6장 6장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옆에 온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한즉 그대로 되니라. 다음 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다 같이 눌러 양털에서 이슬을 짜매 물이 대접에 가득하였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는 내게 맹렬히 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말하리이다. 원하건대 내가 이번 한 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한즉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니 오직 양털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었더라. 예, 매우 흥분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있기까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시 한번 악을 행한 결과 미디안 족속의 손에 8년 동안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고생이 심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 그들이 피신해서 구멍과 굴과 요새들을 파고 거기에 들어가 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대언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을 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사기 6장 8절에서 10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너희를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어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하는 땅 곧 아모리 족속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나님이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대언자가 뜻을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뭐 지났는지 이거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한 대언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기드온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얘기가 계속되는 걸 보면 주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기드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 천사가 기드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용사가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천사가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흰 옷을 입은 날개 달린 여성의 모습을 가진 그리고 머리에 뭔가 이렇게 장식을 달고 또 한쪽에 이렇게 무슨 뭐 지팡이든 뭐든 이런 걸 하나 들고 나타나는 이런 게 아니고 남자의 모습을 갖춘 그런 사람이 실제적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앞에 성경들의 주의 천사가 나타날 때의 모습에서 충분히 이해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자기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혹은 뭐 이렇게 말하면 격할지 모르니까 뭐 자신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아마 기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냐하면 그 기드온의 말 뒤에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는 것이 나오는 걸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드온이 얘기했던 요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고 그리고 기적으로 우리를 돌보셨다면 지금의 이 백성이 미디안에게 고통당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의 성경은 주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즉 용사잖아요.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기드온의 마음에 그 말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내세웁니다. 나는 작은 므낫세 지파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매우
작은 가족입니다 라고 대꾸를 합니다. 이 대답에 깔려있는 그 기드온의 생각은 이런 거겠죠. 이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를 용사라고 보셨다 하더라도 그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럼 이제 내가 주 앞에서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얻었다면 주께서 나와 말씀하신다는 보이는 표적을 내게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기적, 즉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물을 가져다가 그분 앞에, 즉 주의 천사 앞에 있는 바위에 둡니다. 그러자 그때 주의 천사가 자기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에 대매 그 바위에서 불이 나서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살랐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의 천사는 기드온에게서 떠나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고서 주를 위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살롬이라는 의미는 주는 평화이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기드온을 평안하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하나님께 대하여 살롬, 여호와 살롬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기드온의 관계가 이제 평화의 관계, 평안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혔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그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교제 또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트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원하실 때 행하는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그러한 평화의 관계가 되도록
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 밤에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엄청난 일을 주문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제단 옆에 아스다롯까지도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아버지의 직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기드온도 그 영향을 충분히 받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바알의 상을 없애고 그 옆에 있는 아스다롯까지도 다 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한 자로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자신에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될지라도 기도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되 이렇게 했습니다. 종을 10명 데리고 한밤중에 그 일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죠. 예? 여러분 같으면 떳떳한 낮에 혼자 가서 부숴버리지 않았을까. 기도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원에게 이 일을 시켰을까요? 그는 강한 용사지만 지금 미디안의 그 지배가 너무나 무서워서, 그 당시 미디안은 우리가 6장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곡식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걷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기드온은 숨어서, 그것도 포도주 틀에서 밀을 다져갈 만큼 철저하게 속여 일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기드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 살롬으로 인식되게끔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한 그런 관계를 허무신 그런 일을 행하셨는데, 지금 우상을 타파하도록 이렇게 지시한 데에는 뭐가 목적이셨을까? 그것은 기드온이 행한 그 광경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전히 자기와의 싸움에서 아직도 평화롭지 못한 게 있습니다. 즉 여러분 같으면 대낮에 떳떳하게 또 우상을 없애버릴 일을 하시겠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자기 안에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와의 싸움에서 완전한 평화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지금 싸우고 있는 우상을 깨뜨리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실제적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는 것을 없애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평화를 이루도록. 하나님과의 평화는 됐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외의 것들에 대한 평화롭지 못한 그런 상태를 평화롭게 하시기 위한 의도로 기도원에게 아버지의 우상을 부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한 행위가 그에게 자기와의 평화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로 하여금 증명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알 상이 박살이 났어요. 또 옆에 있던 다른 우상의 물체들이 또한 나뒹굴어져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가 났을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일이냐 해서 그의 아버지인 요아스에게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빨리 누가 그랬는데 찾으라, 짜짜짜 차차차 해보니까 기도원이 그렇게 했다는 게 발각이 됐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당장 그 아들을 감싸든지, 절대 안 했을 것이라고 변명했든지, 아니면 죽을 죄를 졌다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하든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시오, 이 사람들아, 바알이 유대한 우리의 신인데 바알을 이렇게 할 정도면 대단한 신이 아닌 거 아니오. 기도원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오. 또 바알 이 유대한 신이 이런 일을 만약 당했으면 바알 신이 그걸 알아서 할 거 아니겠소.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여호바알이라 이렇게 고쳤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바알이 다툰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죠. 대처, 신이면 신이 알아서 하겠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다루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원이 그 자신 안에서 여전히 싸워야 될 하나님 외에 존재하던 그러한 우상들을 이겨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평화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평화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이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평화해야 되는 그것을 또한 평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요? 계속 그런 것들이 그를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렇게 하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신의
싸우고 있는 하나님 외의 것들에 대해서 또한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과 화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의 기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의 구절을 보면서, 구절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한 사건인데, 이러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옳은가? 이게 지금 기도원이 그랬죠? 시험이라고?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옳지 않죠.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원의 이 행위는 어떻게 보아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태도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요구가 당신을 시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 번씩이나 전혀 싫어하시는 기색이 없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셨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까요? 왜 기도원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그 시험을 받아들이셨는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시험이라고 할 만한 단어가 두 개 등장합니다. 바한, 나사 두 가지인데 바한은 말라기서에만 나옵니다. 두 번 딱 사용하는데 이거는 경찰이 수사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수사하다라는 의미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나사라는 단어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이 나사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prove, 또 하나는 temp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한글 성경에는 시험하다라고 전부를 번역했습니다. 영어로는 테스트라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아마 이 시험하다는 것과 테스트라는 말이 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이 말은 중립적입니다. 테스트, 시험하다라는 말은 중립적입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유혹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그거를 좋은 결과라는 것을 물론 나름 예측하고 그것을 시련으로 여겨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인내해 나가면 예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시험을 우리가 보면서 시련을 과정으로 가질 때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오는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유혹이라는, 미혹되어 유혹으로 빠지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사탄 마귀가 또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할 때 바로 이 시험은 유혹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오늘 본문에서 시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는 이분이 기도원으로부터 시험을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데에는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이 되었던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는 이야기를 좀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되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헌물로 바치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결코 유혹이 되어 어떤 결과가 나쁘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잘 믿고 따르자 매우 큰 유익으로 결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내용들이 산출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시험을 유혹으로 여기고 그거를 거절하거나 따르지 않았으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매우 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지도 않는 분이 시험을 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시험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유익, 선, 그거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물론 거기에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그대로 따를 때 바로 유익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믿음의 시련으로 그것들을 이겨가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구비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게 구비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자기 생을 행복하게 마감을 하고 가는 이런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이 경우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이 시험이 시련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유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기도원에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고 그가 자신과 평화하게 하는 일을 테스트했어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잘 따라서 그는 하나님과 평화하고 자신과 평화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와서 보면 이제는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으시니까 이 시험을 어때요? 거부할 수 있잖아요. 난 시험 안 받아. 네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응?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시험한? 또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 내가 조건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안 할래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시험 혹시 안 해보셨나요? 그런 원리로 하나님을 혹시 테스트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잘 모르지만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면, 허락했죠, 분명히. 왜일까? 이게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에는 기도원이 어떤 의심을 가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확인을 하는 최종적인 과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도원은 지금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도 테스트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예물을 갖다 놓을 테니까 했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태우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확신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평화하는, 또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했지만 기도원은 그 하나님이 준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그거를 자기가 테스트 받고 자기와의 평화를 확인했죠.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그 뒤에는 시험한 얘기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해 본 겁니다.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받아들일 때 그러면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분명하다는 것, 즉 기도원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도원의 시험을 하나님이 악으로 시험하는 걸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그에게 분명히 밝히시는 그러한 의도에서 이 시험을 받아들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두 번씩 하죠. 첫 번째는 양털을 밖에다 내놓을 테니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 주변의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에는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이에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 기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센 걸로 한번 해야 되겠다. 아마 굉장히 고심하고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했다 하는 말은 쉽게 했다 그 말입니다. 기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랬어요. 한번 그 일이 이루어졌다. 에이, 뭐 봉사도 이렇게 더듬다고 문고리 잡는 수도 있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것이 거포, 우연히 거포 일어난다는 건 그건 우연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에도 하나님은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에게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또 뭐 시험할래? 이번에는 두 개 다 뭐 마르게 할까? 뭐 젖게 할까? 라고 기도원에게 마치 질문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은 이 일이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기도원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원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중차대한 일로 말미암아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의 욕심이나 또는 나의 어떤 그 영광이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하나님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분은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시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때의 시험이란 곧 유혹에 해당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의 경우나 아브라함의 경우에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시험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시험을 하시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분명히 하신다는 것을 천명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시험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최종적인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뜻 없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쓰시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쓰이느냐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느 한 가지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원하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원리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명을 주는 일은 원리로는 똑같지만 거기에 있는 세세적인 세세한 방법에 있어서는 매우 다양하게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원리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고 택하셔서 사명을 주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려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먼저 평화를 하나님은 점검하실 겁니다. 점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그 자신이 막힘없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이 평안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싸우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내 안에 하나님께는 반역되는 그 어떤 것,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섬기고 있거나 좋아하고 있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과 싸워서 그것을 버리도록, 즉 자신과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일을 하실 겁니다. 이 관계가 되면 하나님은, 예, 시험을 한다면, 하나님이 시험을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은 그 시험을 받으실 겁니다. 그걸 통해서 확신이 서도록,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의문이 없도록 그러면 기도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십수만의 아니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고 한 그 대적과 싸우는데도 몇 명이면 된다고요? 300명. 왜 300명을 선택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많아서 싸워서 승리하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300명을 선택을 합니다. 이 300명이 꼭 300명을 목표로 했다기보다는 가장 작은 숫자로 또 가장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대로 헌신된 자들을 데리고 그 일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이때 기도원은 전혀 뒷말이 없습니다. 2만 2천 명에서 300명이 됐어요.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아무런 무거운 마음 없이 그대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러한 시험에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대했던 그런 태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시험을 받으신다. 또 시험하는 자도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쫓아가기 위한 그러한 의도일 때 그것이 시험으로 성립되어 하나님은 그 시험을 요구하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확신이 안 서거든 하나님께 당연히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으시거든. 그래서 아, 하나님은 시험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나님을 막 시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안 들어줘요. 그러면 바로 고쳐야 돼요. 아, 나도 모르는 내 어떤 욕심이 있나 보다. 내 영광이 거기에 있나 보다. 바로 바꿔서 다시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더욱 자유스럽기를 원합니다. 정말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막힘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기도를 언제 어디서나 들어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분께 기도하는 이러한 일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시험을 받으시고 즉각적으로 그대로 행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가능이 없으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또 오늘 말씀을 들은 각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뜻을 위해서 쓰셔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나를 또 우리 각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평화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고 내 안에 나와의 평화를 허락하사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사용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